준비로 바쁜 주부들이 부르고 싶은 노래 1위는 이 모든 게 다 남의 편인 남편 때문이다. 문주란 씨의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합니다. 제가 문주란 선배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 노래를 약간 탱고식으로 리메이크를 했어요. 오, 그래요? 네. 어찌 살짝 한번. 네, 불러드릴게요. 오, 진짜? 네, 말 나온 게 맞죠. 이거 이제 죄송합니다. 끝나고 막갈이 나도 할래. 막갈이 안 돼, 안 돼. 집에 가리, 집에 가리. 네, 설 준비로 이렇게 또 바쁜 우리 여사님들께 이 노래를 바치겠습니다.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에 맞춰서 박수 한번 주시고요. 처음 이 사랑을 때리는 씩씩한 남자였죠. 다만 이래 봐도 날도 따주만 믿어온 약속을 하더니 이제는 달라졌어 그 이는 나보고 나해달래. 애기가 되어버린 내 사랑 다시 정말 미워 죽겠네. 인데 슬퍼도 울지 말아요. 울지 마. 이미 때늦은 이별인데 미련은 두지 말아요. 미련 두지 마. 저는 오은주 선배님의 사랑의 포로라는 노래 있어요. 어? 그 오은주 선배님 누구야? 누구야? 아~ 혹시 이거 한 곡? 아 지금 저 사랑의 포로 한번 불러도 돼요? 네, 막가림 빼고 다 불러도 돼요. 막가림! 막가 막가! 사랑의 포로 부르고 앵콜 나오면 막가리 띄워드리겠습니다. 앵콜이 나오면? 앵콜 하지 마. 앵콜 아무도 하지 마. 그렇다면 김희철 너 손들어 잠깐 이 노래
손들어 꼼짝마 손들어 꼼짝마 너희 이제 내 사랑이야. 어때요? 어때? 아 아니 아니 근데 잠깐만요 우리 김영철 씨. 네. 이거 원킷 아니에요? 한 두 키 낮췄을걸? 아 원래 원키 원래 여자 키는 163이고 남자 키 183으로. 나만 신남이 됐지 뭐. 저 다 같이 박수와 함소. 빠질까봐 두려운 거죠. 그대는 그게 매력이 돼요. 관심 없는 듯한 말투 눈빛 하지만 그대 시선은 나를 안 보고 느낄 수 있죠.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가요. 그대 어깨가 무거워 보여 이런 나 당돌한가요. 주랑 잉크하는 걸 봤어요. 잉크하면서 막. 3년도 막가리! 막가리 하세요! KBS 조이